오늘은 주 안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를 버려라 라는 주제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 앞에서 성공된 삶을 원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없겠죠. 그런 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모세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것인가 그 여정을 쫓아서 우리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 사냥을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 이 호리병 같은 항아리를 준비해서 입구가 좁게 만들어서 원숭이 주먹이 들어가기만 할 수 있게끔 호리병을 줄을 매 달아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손이 발달된 짐승이니까 그 속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집어서 잡고 이제 주먹을 딱 잡았으니까 그 안에 손에 뭐가 더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 입구가 좁다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줄을 당기면은 항아리하고 뭐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원숭이랑 같이 따라와서 원숭이를 잡는 법인데 이거는 원숭이의 습성을 잘 활용한 겁니다. 원숭이가 욕심이 많은 놈이고 한번 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이 활용한 거예요. 원숭이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손에 있는 그걸 놓으면은 아까 놓았던 대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해갖고 결국은 잡혀서 죽는 그와 같은 사냥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네. 세상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많은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성공하고 싶다. 그냥 승리하고 싶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조금도 움직여보지 않고 내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만함을 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또는 승리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삶은요,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두 분의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라디오 프로를 청취를 하려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도 많은 전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전파는 이곳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오에서 그 전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95.1이면은 95.1에 맞는 주파수를 맞췄을 때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내가 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주파수를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주파수는 맞춰야 되고요. 성경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할 때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서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은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승리의 삶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요, 깨짐이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깨짐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전능자이신 그분이 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위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들을요 특별한 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고난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고 두 손 딱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는 시간이시다. 모세와 베드로의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위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모세의 인생은 3단계의 인생을 삽니다. 앞에 초반기 40년은요 바로의 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최강국의 대권주자의 후보로서 살아온 40년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과 그 다음에 군사 지식과 철학과 정부를 다스리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습득했던 40년입니다. 그가 아, 이것이 먹고 싶다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풍족했고요. 말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원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때가 40년입니다. 40에 성장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생각났고 히브리 민족이 생각나서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 왔었다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애굽인들이 자기 민족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 민족인으로서 갖고 있는 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정의감으로 그 애굽인들을 쳐 죽이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애굽인들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네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갑자기 나서서 통반장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 민족들이 뭐라 그랬나요? 당신이 누군데?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까 오늘 우리까지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궁내에서 문제가 생겼고 모세는 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여정으로 가는 것이죠. 람셋에서 미디안까지는요. 그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걸어가도 몇 달 넘게 걸리잖아요. 그 걸어서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모든 권력을 뒤로하고 혹여나 내가 애굽의 이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던 그런 기대도 다 뒤로하고 모세는 광야로 쫓겨갑니다. 혼자 쫓겨가는 것이죠. 쫓겨가다가 누굴 만납니다. 양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집과 머물게 되고요. 그 집은 이두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양, 이 목축업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40년이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미디안이라는 특별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미디안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라밖에 없었어요. 그가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바로 궁에 있었던 욕조와 그 충분한 목욕시설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그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모세가 양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어요? 양이 얘기한들 모세가 알아듣겠어요?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과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모세는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죠. 하고 싶은 일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또 마음속에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애굽에서의 어떤 대권 주자를 향했던 그 일어나는 야망과 그것을 취하고 싶었던 쟁취 욕구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양떼밖에 없으니까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 있는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 몇 년 동안 한숨만 쉬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애굽의 대권주자였었는데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내 처지가 지금 이게 뭐야? 내 앞에 있는 것은 이 똥만 싸고 있는 양들밖에 없네. 도대체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몇십 번도 속에서 이 일어나는 울분과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울분을 쳐봤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리를 질러봐야 메아리에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이야기한들 바로 군까지 전달될 것도 아니고 바로군에 전달된다 할지라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됐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허황된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을 것. 4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특별학교에서 모세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에게는 나라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롭잖아요. 바로 궁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권력과 모든 것을 갖는데 40년 걸렸으니까 그때 물 빼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리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습니다. 게르솜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시작.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고향도 떠났습니다. 가나안도 아니에요. 가나안도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낯선 땅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나님은요, 신자가, 성도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얘기했던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그네는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궁에 있는 모세였다면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쫙 스케줄을 갖고 그들은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온 이 모세에게는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은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을 거고, 비가 안 오면 양떼를 몰고 가서 먹일 거고, 오로지 하늘에서 주시는 대로 모세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밑에 글씨 보면요, 당대 최대 강국의 대권주자로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삶으로 전락한 모세.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묵묵히 경험했다. 그래서 애굽의 대권주자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없어진 겁니다. 대권의 꿈을 갖고 세상의 포부를 갖고 세상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꿈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순간을 깨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와 같은 깨짐의 과정이 혹여나 있었나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나요? 이런 순간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딸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모세를 잘 알았어요. 애굽의 뗏물이 다 빠졌구나. 애굽의 허세도 다 빠졌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 아르신 하나님께서는 떨구나무에서 나타나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모세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으면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와. 그럼 그때 당시에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즉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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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모세 입에서 나왔던 말, 제가 누굽니까? 저같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앞에서 이 세상의 최강군주 앞에서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깨졌나요? 모세는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의 궁에 있던 모세와 호렙산에 있는 모세는 동일한 모세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로라는 주인을 섬기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안원재장님 좀 잘해야 하는데요. 저는 달변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왜 말을 못할까요? 그죠? 그런데 겸손과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바로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자기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제 입이 뻣뻣하거든요. 제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말을 잘 요리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 아론을 세우면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까지 얘기하는가 보세요.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바로 앞에 내세울 때 어떠한 존재로서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운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모세가 신같이 보였을까요? 신같이 보였던 거예요. 지팡이를 잡으면 뱀이 되죠. 그 날강을 핏물로 변하게 하죠. 나머지 여덟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어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로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모세가 하는 일은 신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궁에는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형 아론이 얘기하고 모세는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자리 잡고 신과 같은 역할을 딱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밑에 빨간 글씨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더라. 모세 인생은요, 40, 40, 40입니다. 바로궁에서 40, 미디안에서 깨지는데 40,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40.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깨졌다고 해서 모세가 바로궁에서 배웠던 지식과 학문과 군사 지식과 제거 나라를 다스리는 처세술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궁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똑같은 종이었지만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모세는 나머지 40년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밑에 빨간 것이 보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심이더 아시던 자요. 맨 밑에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낸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공중에서 만난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누구였나요?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예요. 그 세 분에서 무슨 의논을 했다 그랬나요?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궁에서 성공했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세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이집트의 왕조를 뭐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모세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모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깨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궁에서의 대권주자의 수업이 왕궁으로 벗어나면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규례와 양식을 적용하며 너무나 위대하고 귀하게 사용되었다. 바로궁에서 배웠던 40년의 경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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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을 해라. 모세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제목을 성격 급한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성격 급했나요? 많이 급했나요? 아주 많이 급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저지하고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주군이 지금 현재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딱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게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기 전날에 가룟 유다에서 잡히려고 할 때 거기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 종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 차고 있으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갖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종의 이 귀를 내려치는, 얼마나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그런 베드로였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자를 치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손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성격상 싹 손들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결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요. 그랬더니까는 아마 더 일어섰을 거예요. 일어서서 주님 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날 저녁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세 번 부인할 때마다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에는요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요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할 거 다 했나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할 만큼 다 했고요.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상이요. 완전한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고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모든 이 언어와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진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눈이 마주쳤고요.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 부인도 보통 부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까 항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누가 뭘 하라 그랬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굴 부인했나요? 자기의 주군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고사하지 않고, 그건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따르던 이 주군을,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주님 앞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는요 원위치 된 거예요. 버렸던, 세상에 먹고 살려고 버렸던 배와 그물을 베드로는 다시 잡은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지금 현재 주님을 제일 처음에 만나기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건가요? 궁극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돌아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있을 때 주님이 제일 처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만나듯이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당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여기 왔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진정이었구나. 그 주님은 진정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벗었던 옷을 입고 강물로 바다를 뛰어내리면서 주님을 다시 재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는 연출한 거예요.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렇게 부인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주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 용어를 주님이 그대로 써갖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요? 주님, 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는데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찌 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만난 주님을 만나니까는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이런 상황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제일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으켜야 되고 교회를 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을 치는, 교회를 치는,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짧은 순간에, 모세는 40년에 걸렸지만 베드로는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까요? 내가 무슨 수제자야,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완전하게 부인했는데 그러면서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나요? 시뻘건 서슬퍼졌던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다 있는 데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용히 해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목놓아 얘기하고 이적을 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굳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한 만 명 돌아온 거죠. 베드로의 성격이 급했나요? 충직했나요? 변화된 베드로는요, 충직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자기가 앞서서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눌러놓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마 이 부활하신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저지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앞에서 막을 수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던 것입니다. 모세의 대권주자의 장점과 베드로의 급하고 저돌적인 단점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장단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된다. 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깨졌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천명을 먹이고 남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이 깨졌을 때 향기가 풍겨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고 그분한 손에 들여질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주님 앞에 들여지면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포기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가 힘이 펄떡펄떡 살아남을 때 가서 돕는다고 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구조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도 먹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아무 힘을 못 쓸 때 그때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공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조차도 내가 나타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닌 것이지.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그들은 깨짐을 경험했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이 원숭이가 이 손만 놓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걸 놓지 못해갖고 죽는 것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를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한낱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귀한 일꾼을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